안녕하세요.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. 오늘은 연근이 먼저 인사드렸네요. 제철 맞은 연근 가지고 왔어요. 아주 연근이 실하고 좋은데요. 이게 연근 중에서도 암연근이에요. 연근에도 암수가 있는데 암연근은 약간 굵고 좀 통통한 거고 길고 가는 게 순연근이거든요. 이 암연근이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. 오늘 요거 가지고 흔히 하는 조림이 아니고 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제가 필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껍질 제거했고요. 요거를 식초물에 담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. 지금 금방 제가 이렇게 껍질 벗겨갖고 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잘 있어요. 제철이라서 연근이 아주 좋거든요. 이거를 두께를 한 0.5cm 정도 되게. 연근은 생으로 드시면 좀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생채를 하든지 간에 뭐 이름은 생채지만 다 살짝 데쳐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연근전은 연근을 삶아서 할 거예요. 데치는 정도도 아니고. 자, 이렇게 연근을 0.5cm 되게 일단 썰었어요. 요거를 한번 데쳐가지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소금 한 반 정도 넣고요. 요거 식초예요. 식초도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연근 넣어서 데칠 거예요. 실하다 연근이. 색깔도 이쁘고 이게 잘라놓은 연근도 있는데 통으로 있는 연근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속이 어떨지를 몰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보통은 씻어서 팔거든. 그러면은 겉에 상처가 없고 매끈해. 그런 것들이 좋고 막 상처 있고 약간 거뭇거뭇하면 속도 안 좋으니까. 겉에가 깔끔하게 매끈하게 돼 있는 거를 하면 돼. 지금 안에 여기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약간 투명해지고 여기는 아직은 불투명하잖아. 충분히 한 5분 정도 조금 삶아가지고 살캉하고 손톱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엄청 딱딱해요. 조금 더 삶아서 약간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. 제가 지금 한 3분 몇십 초 정도 삶았는데 이렇게 손톱을 하면은 살짝 들어가요.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 건져내요. 건져내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식히셔요. 오늘 하는 연근전은 반죽이 조금 특이해요. 그래서 잘 보셔요. 밀가루가 한 컵 정도 돼요. 그래서 덧가루 할 거 한 두 큰술 정도를 남기고 여기다가 동량의 물을 붓는데 일단 동량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컵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. 이렇게 봐서 반죽 상태가 쭈루루 물처럼 흘러야 돼. 일단은 적당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을 간장으로 할 거예요. 간장을 하나. 요거는 양조 간장이에요. 진간장. 지금 간장으로 색깔을 약간 진하게 낼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 반 정도. 간도 되고 이게 색도 내고 그렇게 해서 간장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을 두 작은술. 그러니까 3분의 2 큰술 정도 넣어요. 자, 이 정도. 반죽 특이하지? 자,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서 반죽 이렇게 쭈루루 흐르게 해놨어요. 정도 하고 연근을 넣었을 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질 수 있을 정도로 묽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해서 아주 물스름한 반죽이 됐어요. 미리 반죽을 해놓으면은 좀 매끈해져요. 그래서 놔두고 이게 이제 살짝 덜 식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울 때 밀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엉겨 붙기 때문에 좀 식은 다음에 해야 돼요. 그리고 헹구지 않았어요. 이거는 자 이제 이게 충분히 식어서 아까 남겨놓은 밀가루 봉지 안에 집어넣을게요. 하고 집어넣어요. 물에다 다시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해요. 그래서 적당히 밀가루 옷을 입을 거예요. 이게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헹구셔야 돼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굵은 데다 이렇게 골고루 가루가 묻었어요. 이제 가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라이팬 달궜고요.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기름 두르고 그 다음에 가루 묻힌 거를 이제 집어넣어요. 이게 아까 공기를 안 집어넣잖아.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밀가루가 안 붙은 쪽도 있고 그렇게 돼.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어지지, 그치? 이런 상태에서 넣어야지. 이게 옛날 방법이야. 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하는 게. 이게 맛이 굉장히 담백해. 원래 연근의 맛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조리법인 것 같다. 탁탁 털어가지고 구멍에 나오게 한 다음에 뭐 덜어 몇 군데 막힐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멍이 보일 수 있게. 자
자, 그 다음에 요거 흑임자. 흑임자가 있으면은 요 가운데 조금씩만 놔주면은. 예쁘다. 요거 일일이 놓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반죽에다가 섞어서 해도 되고. 아, 너무 너무. 이게 연근이 300g이 조금 안 되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넣기 전에 얼른 놔야 돼. 너무 굳어지기 전에. 노릇하게 익으면은 이렇게 3분의 2 정도, 이 정도 익으면은 뒤집어야 돼. 처음부터 마하고 뒤집으면 안 되고. 기름이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돌려가면서 하면은 기름이 고루가게. 자, 이제 연근전은 다 됐고, 요것도 지금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, 그래도 초간장을 조금 찍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, 간장 두 개 하고요. 요 좀 슴슴하라고 물을 좀 넣어요. 물 하나 정도 넣고, 그리고 식초. 식초 하나 넣고요. 설탕도 약간만, 미원 넣듯이 조금 넣고요. 저어서 녹여요. 약간 슴슴한 초간장이 됐어요. 적당하게 쉬고 맛있어요. 요거는 깨소금이었어요. 깨소금 좀 해서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자, 하나는 그냥 먹어보고 하나는 여기 간장에다 찍어서 먹어봐봐. 내가 연근 조림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. 그 연근 차처럼 그 연근의 고소한 맛이 너무 잘 살아있고 반죽도 간장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그냥 옷을 아주 두껍게 입지 않고 짭짤하게 그치 이렇게. 그냥 살짝만 입고 있어가지고 근데도 또 쫀득하니 깨소금 넣은 간장이 아주 고소하구만. 그냥 먹었을 땐 어땠어? 그냥 먹었을 땐 연근에 진짜 참맛을 아는 연근 조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진짜 잘 먹을 거. 그 연근이 코피 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. 왜 너도 연근 엄마가 차로 많이 먹였지 그치? 나 연근 차는 고소하는 게 좋았는데 연근 반찬은 별로였고 조림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연근 맛보다는 막 끈적하고 간장 양념 맛 그게 많이 나서 진짜 맛있어. 반죽이 진짜 맛있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근전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